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깨비예요. 두둥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맵은요, 네, 바로 커맨드 맵인데, 여기 보시면은 벌룬타워 디펜스라는 맵입니다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, 이제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, 원래는 이제 풍선타워 디펜스라고, 네, 원래는 이게 게임이 있어요. 폰게임도 있고, 원래는 컴퓨터 게임이 원작이었던 게임을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. 이게 보시면 이렇게 뭐 이분이 직접 제작하신 것 같고요. 뭐 리소스 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. 커맨드 블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커맨드 블록을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맵도, 네, 볼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헬프, 여기 보시면은 뭐 헬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슈퍼몽키 뭐 이렇게 뭐 아이템들인 것 같고요. 본버, 그 다음에 뭐 아이스타워, 본버타워, 트랙타워, 뭐 트랙슈터 이렇게 많은데요.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, 제가 이제 풍선타워 디펜스를 여러 번 많이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. 네, 풍선타워 디펜스를 많이 플레이하고 풍선타워 디펜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. 자,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좀 더 맵을 둘러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지, 여기 맵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지라고 적혀 있고, 뭐 미디움, 뭐 이게 디피컬리티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은데, 이게 보시면은 맵들이 꺾여 있죠.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, 여기 미디움, 이렇게 어려움, 하드, 샌드박스 모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드를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 미디움, 네, 이게 원래는 미디엄이라는데 이걸 이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모드가 있는데, 이 샌드박스 모드는 자기가 원하는 풍선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좀 더 플레이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샌드박스 모드로 플레이를 하셔도 좋고요. 혹은 자기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지로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한 미디움으로 좀 플레이를 해볼게요. 자, 여기다가 풍선을 좀 설치해주고, 자, 하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, 자, 갑시다. 고! 자, 이거 맞추자. 그래. 야, 이거 못 맞췄으면은 너희 망신당해야 돼. 좀 아니잖아. 오케이, 바로 진행을 할게, 라운드. 자, 야, 얘 아까부터 이상한 데다 던진다. 야, 다트 왜 그래? 임마, 이거 다트 이상한 데다 던지네, 이거. 자, 오케이, 자, 여기다가도 하나를 설치를 할게요. 여기다가도 이렇게 30원이니까 30원인 거는 싸니까 바로 좀 설치를 할게요. 자, 이쪽에다가도 하나를 좀 설치를 할게요. 이쪽도 좋을 것 같으니까. 지금 현재 머니가 29원이죠? 자, 30원 됐네요. 딱 이때 여기다가 설치. 좋았어. 잘 맞고 있어.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좀 잘 맞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안 쏘니? 오케이. 자, 바로 보죠. 자, 지금 현재 계속 잘 쓰고 있고요. 자, 지금 머니가 근데 확실히 풍선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, 네, 좀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좀 잘 맞춰봐. 왜 못 맞춰? 오케이, 라운드 끝난 것 같고요. 뭐야, 라운드 안 끝났니? 왜 이리 길어? 자, 좋습니다. 네, 돈이 지금 짭짤하게 안 들어와요, 아까보다. 네, 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24원밖에 안 벌리는 게 눈에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거 막아야 된다? 야, 뭐야! 왜 안 쏴야, 너! 나 이거 화나게 하네, 이거? 이거 이상하네, 얘가. 이거 저녁 못 먹었네? 왜 이러냐? 참. 밥을 못 먹었나 보네. 힘을 못 써. 야, 너도 왜 힘을 못 써! 와, 결국에 뚫리네, 이것도. 너무하잖아, 진짜. 와. 왜 이것도 놓치냐, 이거? 이것도 놓치는 거 보소. 야! 야, 이거 진짜 너무한다, 야. 와, 이건 진짜 너무한다. 이거 왜 못 맞춰, 이걸. 진짜 심하잖아. 여기다 놔야 되나? 야, 너 좀 맞춰봐라, 이번엔. 제발. 또 안 맞추는구만.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, 이거?
아 진짜 이거 너무한다. 약 올리자는 거냐 이거? 아 약 올리네 애들. 아 나 이거 약 올리는 거 봐.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. 정도껏 해야 내가 어? 봐주지. 야 이건 심하다 진짜. 아까 맵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. 여기다가 자 다시 좀더 놔줄게요. 어허 초반에 잘하고 있더니 왜 갑자기 후반 가니까 어? 애들이 삐리삐리해 상태가. 야! 그래. 자 너가 이번에 좀 막아주길 바란다. 이거 하나 정도 괜찮잖아. 그렇지. 아 야야야 좀 맞춰. 그렇지. 아 진짜 이거 심장 떨리네. 에이, 못 막아가지고 이거. 얘 못 막는다? 봐봐 이거 이렇게 쏜다니까. 오케이 좋았어. 자 이번엔 좀 막자 얘들아. 야 초록색 간다 초록색. 야 얘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얘는. 오 초록색 맞췄어. 샷. 야 너 잘한다 좀. 이제 정신 차렸냐? 좋아 자 좀 맞춰 여기는 맞춰. 그렇지. 자 오케이 잘 맞추고 있어. 자 너 이제 맞춰야지 얘는. 얘 솔직히 맞추자. 그렇지. 자 오케이 잘 맞추고 있고요. 오케이. 어우 야 이제 상태가 좀 돌아온 것 같아 애들이. 얘가 조금 못 맞추는데 좀 잘 맞추는 애들의 업그레이드를 좀 해봅시다. 얘가 좀 잘 맞췄던 것 같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. 자 바로 갑시다. 자 풍선아 나와라. 오케이 야야 얘 초록색 잡아줘. 그렇지. 아 야 얘가 초록색 킬러네. 초록색 킬러. 야 너 이러면 이제부터 특수사령관 촉수관 킬러. 아 촉수관 킬러래. 초록색 킬러다 초록색 킬러. 자 좋아 자 이거 정도는 뚫을 수 있지. 자 오케이 야 이건 막을 수 있잖아. 그렇지. 오케이 자 얘도. 야 얘 왜이래 상태 왜이래. 오케이 그렇지.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. 하나 정도는. 아 예 그렇지. 아 좋아 자 이제 애들이 조금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. 자 지금 이제 초록색 가고 있고요. 초록색 킬러. 아 예 이번엔 못하네. 자 초록색 킬러. 오케이 자 너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에게 기부를 하겠다. 50원을 너에게 투자하겠다. 오케이 자 이제 한 방에 딱 노릴 수 있죠. 자 넥스트 웨이브.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아이스타워도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아이스타워가 얼마 정도. 100원이네 이 슈퍼 몽키는 얼마 정도 할까요? 500원 아까 봤었나? 500원 야 500원 너무 비싼데. 오 야 얘 너무 잘 맞추는데. 얘 왜 이리 잘 맞추냐? 오 좀 각성한 듯. 자 이제 좀 본버 타워를 좀 이제 만들어줘야 될 것 같네요. 이제부터 좀 애들이 빡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자 본버 타워를 만들 준비를 합시다 이제부터. 자 지금 현재 이제 분홍색 풍선 나오기 시작했죠? 자 이제부터가 좀 고난입니다. 자 지금 현재 웨이브 12까지 왔고요. 자 지금 현재 푸른색 풍선만 이렇게. 어 뭐야 노란색. 아 이거 노란색. 야 노란색 좀 잡아라 야. 에헤이 오케이 그래도 라이프 이 상태에서 조금 유지하고 있긴 한데. 어 이거 뚫릴라나? 자 얘가 상태가 조금 애매모한데. 아 또 아이고 이거 또 두 개 남겨주고 마네. 아 뭐 어쩔 수 없죠. 네 여기다가 한번 네, 본버타워를 앞쪽에다 놓을까요? 본버타워를 앞쪽에다 놓죠. 자 이쪽에다가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본버타워 업그레이드가 얼마 정도 할까요? 한번 봐야겠는데. 버터가 150원? 비싸네. 왜 이리 비싸니? 자, 오 그래도 본버터가 좋은 게 이제 이게 잘 맞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거의 한 방입니다. 보시면은 얘가 거의 한 방이에요. 두 번의 효과의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얘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. 아까 그 검은색 풍선을 못 때리는 것 같던데, 네,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이제 검은색 풍선을 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 계속 가보죠. 아까 보셨죠 방금 분홍색 풍선 때리니까 한 방에 죽는 거. 예.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분홍색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. 자 지금 이제 머니가 100원 정도 있습니다.
그러면은 아이스타워를 한번 만들어볼까요? 근데 아이스타워는 효율적이려나? 한번 볼게요. 한번 만들어보고 뭐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뭐 팔아도 되는 거니까. 자, 오오오! 자, 이렇게 애들 조금씩 멈추죠? 자, 이렇게 이렇게 애들을 조금씩 멈추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. 근데 얘가 너무 잘 뚫리는데? 자, 여기다가 쇼크슈터를 한번 슈터를 넣을게요. 아, 이거 자꾸 뚫리네 이제부터. 자, 그러면은 라이프가 좀 뚫리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몽키를 좀 레벨업을 좀 시켜보죠. 업그레이드를 이쪽도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. 자, 지금 이제 검은색 얘가 못 때리고 있죠? 네, 제가 봐도 검은색은 못 때리는 것 같아요. 자, 이 검은색이 상당히 셉니다. 아, 이 검은색을 부술 수 있는 애가 정말 얘밖에 없는 건가? 톡슈터? 자, 어우, 상당히 큰 충격을 많이 줘야 얘가 죽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앞쪽에다가 이거 하나 둬야 될 것 같네요. 이게 이걸로 부수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를 두고 자, 다음 라운드 해보죠. 아, 라이프 이제 좀 많이 깎였는데 벌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48밖에 안 남았어요. 와, 이거 너무한데? 역시 미디엄 모드는 나에게는 아직 먼 길인가. 너무 어려운데. 자, 여기서 좀 잘 깎아줘야 되는데. 아, 또 뚫리네 이거. 너무 잘 뚫린단 말이야. 야, 이번엔 좀 막아줘. 왜 이리 못 막아. 안돼, 라이프 꽉 깎인다. 야, 35가 뭐야. 야, 라이프 6 나왔어. 게임 오버. 아, 이렇게 게임 오버가 돼버리네요. 아이고. 자,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재미난 영상도 많으니까 한 번씩들 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, 좀 미디엄은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맵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맵에 자동으로 리소스 팩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레이하시기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빠씨 안녕. 저번인가요? 제 이름은 초도이 꿀잼이지요.